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배우는 첫 시간이에요. 자, 한글을 배울 때는 모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음은 우리가 열자가 기본인데 오늘은 그 열자에다가 우리가 많이 쓴 두 글자를 더해서 12자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배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렇게 해서 12자를 오늘 배울 거예요. 보통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 10자만 배우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에와 에를 더해서 12자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워서 배우면 너무 힘들고 잘 안 외워지니까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계속 모음송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음을 노래로 하는 거, 모음송.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그래서 이 배우는 모음 12자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든 자음을 여기에 다 바꿔가면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또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쉽게 외우는 율동을 통해서 같이 할 거예요. 율동은 글자, 이 모음의 회기 향하는 방향을 똑같이 손을 그쪽으로 펼칠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에하고 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에가 영어의 H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입술과 손 두 개를 해주면 영어의 H처럼 되니까 에. 그리고 이 에는 조금 더 입을 이렇게 옆으로 미인하게 에 이렇게 해서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준다 해서 에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쉽지요? 다 배우셨지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노래와 이 율동을 같이 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어렵지 않죠? 자, 한 번만 더 해봐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한글에 자음이 14자예요. 이 자음 14자를 전부 이 모음하고 같이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집에서 부지런히 이 율동과 노래를 같이 외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